안녕하세요. 청옥 시장입니다. 다리말 유목 기물은 말력 연제 오체, 우리가 차오, 함, 그러니까 쉽게 해서 참이형 꼴인데, 이 화형 이 차오를 한번 이 매니아 소장가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.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기물은 매니아분들도 알다시피 뭐 이런 비슷한 게 많잖아요. 근데 이 우리 지금 카메라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잖아요. 이 기물은 카메라를 보도 살아 있어요, 화강이. 그리고 또 유약적인 천연적인 그 보석가루라 살아 있고, 우리가 이게 명대니까 내가 봐도 한 400년쯤 됐겠지, 명말력이니까. 그리고 한번 사이즈도 한번 재드릴게요. 사이즈는 뭐그 제가 12cm 밖에 안 되고, 그 지름은 한 16cm 되네요.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, 요런 것도 매니아분들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, 이 제가 예전에 항상 그러잖아요. 예전에 이걸 한 10여 년, 8년, 9년, 10년쯤에 이게 이제 기물들이 이제 좋은 게 많이 왔어요, 중국에. 왜냐? 그때 당시 못 사니까 달러만 주면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이거 매니아분들이 많이 사오고, 또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왔어요. 이 도자기 같은 거를, 좋은 거를. 내가 그때 당시에 나도 구입을 했는데, 한번 보세요. 관지도 좋아요. 이 잎의 청아가 이거 저기 깊이 박아가지고 그돼 있고, 이 테토가 첫째 뭐든지 그래요. 유약 테토, 도자기는 유약 테토를 보세요. 테토가 그래도 말 좋은 테토를 썼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워요. 항상 중국 사람들이 보잖아요, 관종사들을 보면은 맨 손으로만 이렇게 이거만 다른 거안 봐요.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봐요. 모든 그 도자기는. 왜? 어딘가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이 뭐냐, 항상 곱다는 거예요. 진짜 그 관유는. 우리가 보면은 항상 도자기 쪽으로 이렇게 보면, 중국 감정사들 보면 항상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항상 깊이, 그 테토가 오래돼도 이게 그냥 그대로 이 철수, 이거 같은 거는 좀 같이 굳기 때문에 이 내화토라고, 그또 토, 저기 뭐야, 테토가 틀려요. 왜? 붙지 마라고. 그래가 붙지만 테토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좀 누리끼리 해요.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도자기가 이렇게 잘 나오고, 또 이거 집어는 그때 당시 어떻게 함을 딱 맞췄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왜 이게 벼들이냐면, 아 이런 게 진짜 이렇게 봐도 우리가 보면은 직접 눈으로 보면은 이 예전의 도자기는 몰라요. 왜? 어 이뻐, 다 이뻐 보이니. 근데 카메라나 내가 이제 햇빛 같은 데 보면은 일단 화강이 살아있고 유황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그냥 느껴요. 아 이게 진짜 어디 보석 같은 도자기구나, 유약 같은 게. 그러니까 우리 그 매니아 소장가들도 이런 거잘 생각해서 앞으로 좋은 도자기, 또 좋은 기물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외에 청옥시장님 항상 얘기해 주냐면은, 기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워드리는 거 여러 가지. 왜? 몇 가지 비워주면은 우리 매니아분들도 뭐 그런 통화 뭐내 제일 있잖은 워낙 많으니까 여러 가지 제가 비워드리고 싶고, 앞으로도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을 거예요. 참 보여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그 소장과 매니아분도 이거 잘 보셔가지고 공부적으로도 참조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